가자. 엄마 이거 좀 봐봐. 오, 본다 안다. 씨. 오, BD 모르냐 BD? 오, BD가 뭔데? 베스트 드라이버. 아. 안녕하세요. 자동차 라이트 있잖아요. 그냥 아예 모습도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. 어떤 거를 주로 네가 찾는 거야? 봐봐, 이런 거, 이런 거 봐봐. 이게 지금 우리가 보여주기에 딱 좋은 것 같아. 네, 지금 상태가 이게 완전 이게 진짜 완전 십주구리 해잖아. 예. 네. 그걸로 닦아야 돼요. 예, 이게 요거 딱 사장님 봐도 요거죠. 사장님. 예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돈 아끼기로 했는데 뭐라고? 처음부터 돈을 쓰고 있냐? 돈 아낀다고 여기로 왔는데. 아, 소개를 해야지. 우리 오늘 박사님. 마이클. 네, 오늘 마이클. 아, 이름을 밝히면 안 됐어. 닉네임 마이클. 석기 시대부터 이제 지금 이 지금 현재가 오기까지 이제 선생님 설명. 안녕하십니까 마이클입니다. 라이트 보건 예전에 초창기 때는 치약으로 닦고 두 번째는 컴파운드로 닦았구나. 컴파운드로 이렇게 기계로 쫙 밀면 어느 정도 깨끗해지는데 그때까지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돈을 받고 해주기는 뭐하고 그냥 밀어주는 밀어주는 그런 스타일. 서비스. 그러다가 한 2007년도가 8년도가 획기적인 약이 나왔어. 그게 이제 UV 라이트 보건이라고. 이게 뿌리는 거. 이렇게 뿌리는 거. 근데 이게 뿌리는 게 사람 손으로 뿌리는 거잖아. 일정하게 고르게 뿌리는 게 한도가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더 뿌려진 데는 막 흐르기도 하고. 이게 지금은 그것을 보완했어. 근데 보완을 정도가 아니고. 사포질만 해가지고 그냥 대기만 하면 되거든. 하얀 부분은 잘 안 갈린 부분, 이렇게 뿌연 부분은 잘 갈린 부분, 이런 하얀 부분을 완벽히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야 돼. 그래야 된다. 아니 됐어. 빈틈 없이 봤어? 약을 너무 많이 부을 필요는 없어. 어쨌든 이런 약품들은 좋은 약품들은 아니니까 행간하면 이런 약품들은 가까이에서 막 냄새를 맡고 이러면 안 돼. 스위치가 있어. 이게 지금 이 통을 대표해주는 거야. 데워준다고. 스위치를 켜고 불 들어오지. 약간 좀 기다려야 돼. 좀 기다리면 이제 여기서 증기가 나올 거야. 좀만 기다리면. 간다. 오. 야. 이게 과학의 힘이다. 응? 나 손에서 뭔가 마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. 봐봐. 그래. 어마어마하지? 이야. 오, 이렇게. 오, 재밌네. 됐냐? 그래, 아. 이거 된 것도 참 돼요. 됐어, 돼. 그만. 이야. 박수 세 번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봐봐. 사온 이거 만 원 주고 사온 거잖아요, 이게. 그러니까 진짜 차에 달려 있는 거를 딱 한번 해 보면은. 아, 원석아. 내 주소 보냈잖아. 거기 한번 와 볼래? 이 차 쿠팅 한번 해 줄게. 오케이. 뭐 때문에 오셨어요? 그래서 오, 예, 좀 많이 뽑았습니다. 오, 이 샘플자 완전히 잘 섬했네. 이렇게 완전. 샘플자 이거 그래. 아, 나 이건 해주고 돈 받아야 되겠다. 얼마 됐어 차? 10년도 넘었죠. 10년? 네. 10년 된 차. 네, 10년. 원래 이렇게 오래되면 항상 이렇게 탈색 되더라고. 네. 차들이. 치약으로 지워보려는데 안 되더라고. 치약으로 해도? 네. 치약으로 하면 100인데 네. 5시간 문지르면 한 요정도? 요게 한 요정도?
제가 지금 몇 분 배웠나요? 한 2분 50초? 한 2분 50초 배우고 제가 이걸 바로 한다고. 그래, 야, 얼마나 원서가, 이걸 누가 해주냐면 내가 해줄게. 뭐 불안해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오케이, 한번 해볼게. 우리가 이걸 해주고 돈 안 받기 위해서 야를 시켰는데. 밑에 건 짧은데? 야, 너무 땡기지 마. 가겠습니다. 야, 아까보다 훨씬 더 긴장되는데? 어때? 차가 불안하지 않아? 아, 아니요. 좋습니다. 어? 좋습니다. 이게 좋은 거야? 가까이 이제? 이렇게 갈래? 아니요. 라이트 한번 켜봐봐. 뭔가 될 것 같아요? 안 될 것 같아요? 안 될 것 같아. 믿음이 안 가. 믿음 좋... 자, 갑니다. 맞지 말고. 네. 가자. 야. 다했다. 수리 전에는 밤에 야간에 이제 라이트가 잘 안 보여가지고 사고 날 뻔한 적도 많고 좀 그랬는데 이제 이게 깔끔하게 또 새 것처럼 고쳐주셔가지고 사고 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잘 타고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복원이 될 거라고는 기대는 하잖아. 근데 이렇게 진짜 새 것처럼 될 줄은 몰랐어.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좀 뿌듯하고. 집에 갖고 가. 집에다 언제나. 이렇게 가. 그래. 내가 별로 뭐 손재주가 그렇게 많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런 것까지 또 내가 했다는 거는 좀 뿌듯하고. 새끈하게 이렇게 새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간단해 보이지만 또 사포질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어. 기계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. 근데 손으로 하기엔 조금. 아니, 손으로 하면 10시간은 문질러야. 손으로 하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. 아, 허리야. 아, 허리야. 뭐, 이 육체적인 거를 좀 쉬어야 되겠어. 벌써 이게 아프다. 하여튼 가자 이제. 됐다. 잠깐만. 다음 뭐 하지? 짜잔.